CBS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 2단 신천지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는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 교계가 연합해 2단 대책 세미나를 열고 2단 척결과 기독교 진리 수호를 위한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통해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역 교계가 앞장서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CBS가 주관해 마련한 2단 대책 세미나에는 지역 교회와 기독교 기관,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2단의 척결과 기독교 진리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650개 교회, 5,50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이단 세력을 물리치고 대전의 복음화를 앞당기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나, 가정 파괴, 교회 파괴, 사회 미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강사로 참석한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위장포교 활동과 이단 문제의 위험성 등을 알리며 성도들의 영적 무장과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는 저쪽에서 볼 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는 그래서 예방과 경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지역 교계와 교회들의 연합을 이끌어낸 대전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함께하는 예방집회가 이단 척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단 퇴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단들을 척결하는 그런 빛이 되고 정예화된 군사들 위해서 교회마다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더 이상 이단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정당한 방법으로 복음 전해지는데 더 이상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 교계와 성도들이 하나 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단 척결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 활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서경희입니다.